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뜨거운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는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주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참 친구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참 친구 되십니다. 아멘.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 결코 우리의 기도에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 하늘에 닿아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다 주의 그 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며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의 진위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샘 가운데 우리가 저를 씻음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변하는 것 같고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시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때는 늘 이렇게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백성들은 그곳에 무서운 것이 있다고 내가 가기 싫다고 원망을 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헵시바 1000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헵시바 앙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운동이 하나님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앙코로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마지막에 세우시고 코로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 학교가 이 세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 이제 시작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있사오니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저 학교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 우리가 신앙을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사역 가운데 믿지 않는 자의 수들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꼴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도록 주님 날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 지난 주일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되고 오늘은 이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Christian Ethics. Christian Ethics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Ethics,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니실 때 도덕이라는 과목, 요즘 애들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뭐 좋은 아이다, good boy, good girl. 그래서 be a good boy, be a good girl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굿보이가 되기 위해서, 굿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동 강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아마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 굿보이, 굿걸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굿보이가 되고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면 굿보이, 굿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윤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행동 강령이 나오면 거기에 잘 따라서 하면 아, now you become a good boy, good gir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학은 좀 달라요. 기독교 윤리학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아,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그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방향이 바뀐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적인 ethics 그게 아니라 크리스천 ethics은 내가 누군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이제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가 두 달 됐나요? 두 달? 세 달? 오케이, 세 달. 세 달. 거의 뭐 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세 달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저게 아빠가 되다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제가 아빠가 되다니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니 내가 기저귀 채워주던 아기가 커가지고 결혼하더니 지도 애를 낳아가지고 아빠가 됐단 말이죠. 근데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 강령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야,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돼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가 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갑자기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되니까 아빠는 당연히 이래야 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조금 되셨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걸 잘 했기 때문에 now you can become a Christian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손 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You're my friend 이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지금 그런 접근 방법으로 지금 하나씩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래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 나온 게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라고 했거든요. 누가 보면 9장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자. 짜잔. 예.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둘러 앉아있는 우리 제자들이 보이시죠? 이들이 소위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again, 항상 방향은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 안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독교인의 정체론, 기독교인의 definition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Christian이란 말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believer, 믿는 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친구, friend라는 말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자,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종, 지금 다 하나씩 다 다뤄볼 수 있는데요. 제자, 영어로 disci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틴어를 보시면, 라틴어, discipulus, discipulus. 이게 라틴어 disciple, 제자라는 단어인데, discipulus. 근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학생, disciple 혹은 stud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는 pupil, pup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apprenti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요 단어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student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학생, 배우는 학생들, disciple, student. 그런데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배우는 차원에서 student라기보다는 pupil 혹은 apprentice라는 단어를 쓰는 게 discipulus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pupil하고 student 혹은 apprentice하고 student의 차이가 뭘까요? 언제 apprentice라는 말을 쓸까요?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그 물가에 이렇게 골프공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양말 벗고 그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탁 쳐올리던 거, 그거 기억나세요? 저는 골프도 안 치는데 아는데 왜 모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박세리가 이제 그 후배들을 키우잖아요. 지금 뭐 LPGA는 우리 한국 낭자들이 다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프로 골프의 여자 골프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 잡았다는 게,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근데 어쨌든 그때 하면 나온 말이 세리 키즈라는 말. 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세리, 박세리 양의 그 후배들, 그 박세리 밑에서 배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LPGA를 다 주름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세리 키즈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요즘은 뭐 축구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손흥민 좋아하는 자매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총각이라 그런가?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그 손흥민 씨 선수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더 이렇게 이야기되는 분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의 그 강한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도 축구 학교를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손정웅인가요? 어쨌든 그분의 kids, 그분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Sari kids, 손정웅 kids. 그래서 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박세리의 kids, 그 사람의 어떤 훈련, 정신, 철학, 노하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배운 apprentice, 학생. 그냥 골프의 ABC,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정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선수를 보면 박세리 닮았네? 이런 거. 축구하는 걸 보니까 그 손종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 같네? 이런 거죠. 그냥 정보만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거를 그대로 습득해서 따라하는 사람. 그게 어프렌티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독교인 누구냐? 내 제자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키즈, 예수님 키즈라는 말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자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죠? 내게 배우라. 아까 얘기했던 배우라. Be my apprentice. Be my pupil instead of be my student. 내 스튜던트가 되는 게 아니라 be my apprentice.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할 때 그 멍에는 뭘까요? 멍에가 여러분 아시죠? 이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소 두 마리를 이 멍에로 이렇게 같이 묶어요. 이렇게 두 개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부가 뒤에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소 두 마리가 같은 속도로 같은 힘을 주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두 소를 묶는 게 멍에예요. 멍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멍에가 있대요. 내 멍에가 있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지고 사셨나요? 뭘까요? 게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1번 총각으로 산 것. 2번 예수님이요 100마일 이상 벗어난 적이 없대요. 예루살렘에서 100마일 이상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래블의 제한, 여행의 제한. 3번 십자가. 맞았어요. 십자가였어요. 예.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얘기할 때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런데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어떻게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쉽습니까? There's no way. 십자가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인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learn from me. My disciple이 되라.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의 키스가 되라. 세리 키스가 있듯이 타이거 우즈의 키스가 있듯이 손종웅의 키스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런 그런 의미에서 be my kids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은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떨 때 썼냐,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플라톤의 제자들, 그때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스승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까도 얘기한 저, 박세리의 폼이네. 그러니까 손흥민식의 축구 스타일이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제자를 보면 그냥 아는 거야.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는 거야. 우리 뭐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도제 제도는 없으니까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옛날에 그 신학적인,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정말 신화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뭐 김창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그 정말 신화적인 존재라고 그럴까요? 큰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한경직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아니면 뭐 김창인 목사님한테 배웠구나. 우리에게는 좀 더 실감 있는 거는 이제 소위 오카는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소위 옛날 4인방이라고 불렀던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컸던 제자들을 보면 야,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생각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아무도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Be my disciple,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맞았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야,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보세요. 보여요? 막 비웃어요 누가 또 옆에서? 예, 맞아요. 그런 비웃음도 실은 마땅히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정보, 인포메이션만 여러분이 잘 익혀서 성경 퀴즈대 1등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봅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같아. 아, 예수님이면 저렇게 사셨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웃라인은 없을 텐데요, 제가 한번 말씀에 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되겠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거느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소위 도제 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전히 계속해서 물려져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그와 같이 따라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얘는, 너는 더 이상 예수님의 키즈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배운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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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를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래. 끝까지 보라는 거지,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요. 지금 뭐 여러분한테 잘한다고 뭐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은퇴식을 제가 차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은퇴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은퇴하게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손인식 목사님 이제 12월 31일 날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사회를 보고 그때는 뭐 프로그램이 쫙 진행되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이제 지팡이를 막 모세의 지팡이라 하면서 지팡이 들고 그 지팡이를 저한테 탁 넘겨주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는 다시 달라고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팡이 제한테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물러나게 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목회 생활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래요. 아 어떻게 달려온 길인데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하도록 할게요. 예. 잘못하면 뭐 여러분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아내한테 끝나겠지만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저희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와 제자 하면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당부가 있고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위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의 명령과 하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당부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세례. 그냥 손 들고 저 이제 예수 믿을게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별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례라는 의미가 퍼블릭하게 하는 거예요. 알리고 하는 거예요. 몰래 저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무슨 FBI 첩보 활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baptism이에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그 세례를 받으면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축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세례를 받아요. 우리 식으로는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뭐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비치에도 가보시면 세례 받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러면 뭐 보면 이렇게 하얀 뭐 이렇게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바다에 사람 집어넣고 하는 거 보는데 아 저렇게 밖에서 퍼블릭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내가 새로 태어났다. 새 생명이 되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갚으셨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 제가 이 자녀를 다음 주에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신학적으로 다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다 어떻게 보면 다 개념에 있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 뭐 그게 뭐 목욕하고 뭐 때를 밀었다고 해서 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죄가 탕감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뭐 내가 혈액형이 A형인데 갑자기 B형이 되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creature in Christ. 거기다가 이제 나는 죄와 더불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합되었다. Union with God.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오는 영적인 혜택들이 이렇게 개념상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를 visible하게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듣고 이 오감이 총 동원돼서 finally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public하게도 다 recognize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게 세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개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statement에 있는 것이 아니라 visibly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public하게 세례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에요. 야, 이슬람권, 야, 우리 알리지 말자. 알리지 말자. 쉬, 그냥 몰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트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되게 어리석을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죠. 우리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아웃.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렸네. 그러고 나서 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visible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처럼 나 기도한다고 시장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내가 타협할 것이냐 아니라 문을 열고 내가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풀무불에 던지는 이 극형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이 다 보는 식으로 세례를 받듯이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믿음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나타내라. 야, 이번만은 일단 눈 감고 넘어가자. 다시 우리는 FBI 첩보 요원으로 돌아간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할 때 비주얼한 본보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요? 당연히 세례 받을 때 나타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민수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와, 음식 컴플레인 하다가 결국은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 컴플레인, 불평, 불만, 비난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까지 비난을 하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이,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을 얻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아, 이 컴플레인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아, 더워, 아, 신경질나 뭐 이렇게 내뱉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자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그 컴플레인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음 내일
본문이군요.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여러분이 막 컴플레인 할 때 그거 듣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컴플레인 한 대로 너에게 이루리라. 와, 진짜 입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 컴플레인 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컴플레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이슬람권 안에서 세례받는 모습이다, 그 세례받는 모습의 적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늘 컴플레인하고 상 뒤집어 엎고 그랬는데 남편이 변했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비저블한 사인이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하고 아내는 그걸 나누어 봐야 돼요. 여보,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격려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부분이 변하고 있었구나, 격려가 돼요.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디스커리 되는데, 오늘 물어보기 전에 미리 생각 좀 해놓으세요. 당신이 변한 거 있어, 이거 다 얘기해 줘. 말이 부드러워졌어, 인내심이 길어졌어, 그리고 당신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내가 보기 시작했어, 큐티를 하기 시작, 이런 걸 알려주세요. 아, 이게 변한 거, 그게 바로 베프티즘 받는, 세례 받는 비주얼한 본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당부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당부예요. 보이세요? 첩보 요원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이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쳤는가, 그걸 전부 다 하이라이트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가분수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머리만 키운다라는 이런 크리티시즘, 비평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머리만 키우는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실은 이 제자 훈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느껴지는,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움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가는 것, 이거를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나 하는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예수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면서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에 가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거 보세요, 마음이 착하면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뭐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는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은 이 정보들은 그 정보에 목숨을 걸어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숨을 걸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난 제자가 있나요? 우리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결론처럼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써있는 제자들이 있나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냥 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만한 내용이었단 말이죠.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결론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남는 게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뭐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가. 진짜 머리만 큰 사람, 가분수를 내가 키웠나, 아니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제자들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남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뭐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역시 사람이 남는다. 그래서 이 제자를 키워낸다는 것만큼 특별히 저 같은 이런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 내가 다 모든 걸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즉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워내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욕심을 좀 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be a good boy, good girl, 그리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해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건 모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바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열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은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 기도는 안 합니다. 정말 잘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제가 가지는 것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골은 아니다. 자녀 교육에 최고 지향할 수 있는 목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햅시바 때 말씀드렸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함부로 데려오지 마라. How dare?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선교사 되고 싶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Don't bring your children to our church. 아이들을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는 CC보이, 그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도 내려놓고 뛰어들 수 있는 자, 뭐 그것이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엔지니어가 되고 또 공무원이 되고 또 프로페셔널 뭐 로이어가 되고 메디컬 닥터가 되더라도 내가 이것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저 노래를 좋아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를 좋아했어요. 내가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자기 인생의 마무리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끝머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Final Curtain, 마지막 커튼에 그 장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을 쫙 돌아봐 봤는데 소신껏 I did it my way, 내 길을 살았다. 근데 저는 그거 부르면서요 싸해요, 슬퍼요. My way, my way 살아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그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눈을 감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일까?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으면서 I live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 수 있을까?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그 뭐죠? Salvation Army 구세군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창설했잖아요. 이 구세군도 이제 하나의 교단이 됐어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있듯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단이 생긴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구세군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렇게 종 울리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다, 그 빨간 냄비 기억나시죠? 이제 그 구세군이 하는 건데, 이 우리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 지난주에는 친구다 그랬는데 이 구세군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다. 그래서 성도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soldier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윌리엄 부스가 그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네 꿈이 뭐냐, 잘 사는 꿈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네 꿈이야. 근데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네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꿈꾸는 삶이야. 이거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게 is that worth it? 이게 가치 있는 삶이냐? 네 인생을 그렇게 써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냐? 하는데 윌리엄 부스가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지, 그냥 세상적인 편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결단코 우리를 위대하게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구세군이 시작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 가슴 안에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즈가,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 몇 개 여기다 넣었다고 와, I'm satisfied, 이제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그만하게 비좁게 협소하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부귀 영화 다 갖다 집어넣어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큰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인해야 만족할 수 있냐? 하나님 사이즈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So I did it my way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눈 감지 마시고요. I did it Jesus way.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도다.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이거 사진 있나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안도현 신의 신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를 읽고 어렸을 때 집 앞에 대문을 열고 나오면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요즘은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그냥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그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 청소부들이 이렇게 큰 리아카 두 사람이 막 끌고 와가지고는 아래층을 열고 거기 있는 걸 이렇게 부삽으로 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담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다 잘 사셨구나,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옆에 연탄재가 이렇게 항상 쓰레기통 옆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앞마당에 그 연탄재를 가지고 막 뿌시면서 그 물이 흥건한 데를 메웠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그러면서 저 시가 저한테 딱 히트하더라고요. 그 연탄재는요,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 게 연탄재예요. 다 쓴 거예요. 다 썼어요. 그리고 기껏해서 마지막에 그냥 흥건히 물 고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그거 밟아가지고 좀 질퍽질퍽한 데를 그나마 조금 세수하는, 그런데 마지막에 아낌없이 그냥 다 쏟아부으면서 그냥 차.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요, 그때 교복 입고 다닐 때도 쓰레기통에 연탄재 쌓여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빵빵 찼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왜 연탄이 왜 넘어졌나, 제가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래도 연탄재는 한번 뜨거워 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이 뜨거워 보지 않은 사람이 연탄재 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뜨거워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세요. 11년 전에 에베소에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쩌면 제가 그때 배달 교인들을 그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12년 전인가요? 에베소에 갔는데 그때 배달교회 교인과
제가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을 세 군데로 그때 수백 명이 갔기 때문에 여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베델 교회 그때 제일 많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있었던 호텔 세 교회 나왔는데 각 호텔마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각 호텔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설교하려고 보니까 손인식 목사님도 앉아있고 우리 베델 성도님도 좀 앉아계셨어요. 그때 손 목사님이 저를 본 것 같아요. 저 친구 데려와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나눴던 제가 그때 열심히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을 텐데 중국에 가면은 늘 이렇게 도전받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졸업생들이 이제 그 지하 신학교죠. 졸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 세 사람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한 그 볼룸에 한 200명 딱 모여가지고 여름에 그냥 8월 달에 그냥 땀 뻘뻘리면서 아무리 에어컨을 그냥 최고로 올려놔도 도저히 더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전부 다 여기 셔츠에 그냥 땀자국이 쫙쫙 나는 거예요. 야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은 만만디라고 뭐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보다 한 학생이 졸업 소감을 얘기하는 게 설교보다 길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완전히 망고강산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냐 막 저는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막바지에 달아서 졸업한 선배들이 기차 타고 하루 이틀씩 와가지고 축하해준다고 자기 후배 그러면서 왔는데 그 소위 그 지하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안수를 안 받아서 목사는 아니지만 그분들 밑에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요. 진짜 뭐 다 그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 다니면서 그분들이 목회하는 영역이 그렇게 커요. 그런 분 한 네다섯 분이 딱 나 앞에 나와가지고 졸업하는 자기 후배 세 사람을 위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송. 그러면서 특송을 막 부르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중국말이니까. 근데 굉장히 신나는 노래였는데 옆에 앉았던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저렇게 신나는 노래를 부릅니까? 그리고 그 신나는 노래인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울어. 그리고 앞에 졸업하는 세 학생이 다 울어. 중중 울면서 울어. 곡을 안 할 뿐이지 막 줄줄 흘러나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마치 하늘은 맑은데 비가 오는 거. 청천 하늘인데 막 비가 내리는 거. 여우가 시집가는 날인가? 호랑이가 장가가는 거. 우리가 하는 거. 그런 식이야. 뭐 노래는 신나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다 울고 있으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가사인데 저렇게 신나는 곡에 우웁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막 자기도 막 눈물 닦아가면서 옆에다가 가사 내용을 한글로 적어줬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죽으라 이거래. 나가 죽으라.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들었던 욕, 나가 죽으라. 이게 신학교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가 하루 이틀 기차 타고 와가지고 불러주는 축하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이게 권면이고 덕담이고 축하의 말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제 한국교회나 미국의 이민교회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 야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나가 죽겠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 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좀 편한 데 가가지고 목회할까? 게임이 안 돼. 중국교회는 나가 죽자. 일본대 가서 배우고 가서 지키게 하라.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외상 설교를 그만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자기도 못 지키고 성도들에게 막 설교나 하고 있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 위로 하나만인데요. 위로. 위로가 뭘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만 빨리 마칠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지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책임감,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내 남편, 내 아내. 그게 어떤 멍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말은 멍에 자체가 만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같이 멍에를 지워줄게, 예수님이 함께 지워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 두 마리가 지는 멍에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이 멍에를 지고 있어요. 그걸로 이 멍에가 갑자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이 멍에가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이 멍에를 메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 혼자 메는 게 아니라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걸 같이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넉넉히 하는 거죠.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같은 경우는 내 평생의 목회자잖아요, 저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멍해거든요. 저도 의사 되려고 그랬어요, 실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멍해를 지고 목회의 길을 가는데,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현 씨, 우리 와이프 이름이에요. 또 딴 여자 이름 아니에요. 정현 씨,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나 이거 쉽게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수학 방정식 공식 하나 딱 떨어뜨리고 나서 저기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나와 멍에를 같이 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원리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멍에가 예수님 빼고는 야,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 내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그 선교 지역에 내가 가, 내가 어떻게 내 베케이션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선교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 야, 나도 좀 즐기고 싶다. 나도 좀 호화스럽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싶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라면 선교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내 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쉽고 가벼웠다. 흥이 나고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야, 이런 거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이게 십자가라는 멍에인데 그게 나한테 쉽고 가벼운 것은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걸 확인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예, 아내가 위로해도 목회의 길을 가는데, 예, 이야, 만만해지는데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가시니까 힘내세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은 제자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내 친구가 봤을 때 너 참 예수 닮았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 세례를 받으라, 비저블한 크리스천이 되라, 첩보 요원 되지 말고 비밀 요원 되지 말고 비비저보 보여져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결단해야 되는 그 부분에 숨지 말고 커밍 아웃 하라는 거죠.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탄재 앞에서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 우리들이 아닌가. 기독교인이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불살라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예, 지금이라도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서 불타오르는 삶,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죠.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같이 하시겠다, 멍에를 같이 메시겠대요. 혼자 어떻게 메나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힘을 얻으세요. 같이 계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제자의 삶을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하시는데 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또 하나님 내가 교회 중직자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함께하는 것이 참 멍에가 무겁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지 아니하고 나의 멍에로, 세상의 멍에로 내가 지려고 하니 그 멍에가 천금 만금만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참 무거워서 버리고 싶은 멍에, 하나님 지어야 하는데 칠 수 없을 것 같은 멍에, 계속 무거운 멍으로 느껴지는 멍에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그것이 제 멍에가 아닌데 제가 저 혼자 지려 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게 하여 주셔서 이 멍에가 즐거운 멍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멍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은혜의 멍에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놓고 싶은 멍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로 지어가는 멍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제가 놓고 싶은 멍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멍에가 이렇게 무겁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지 않은지 아버지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멍에를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멍에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를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함께 멍에며 즐겁게 지고하는 멍에 은혜의 멍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시는 멍에요 이것이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멍에를 믿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멍에를 나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로 바꾸지 않냐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고 결코 나의 멍에 내가 지어야 할 멍에 나의 인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이것이 나의 은혜의 통로요 나를 살리신 말씀의 도구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어가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시간 마음 가운데 모든 멍에들이 주님 안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끝에서 I did it my way를 외치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I did it Jesus way.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하나님 결코 my way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뜨거워보지 못했던 모태신앙들 오늘 회개하시고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불살러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뜨거워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뜨거워야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식어져버린 마음 뜨거워보지 못한 마음 우리의 인생을 내 방법대로 I did it my way를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인생의 목적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뜨거워보지 못했던 마음들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도록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마지막 다하는 날 I did it my way를 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소로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다오고 주님으로 내가 뜨거웠노라고 주님 부끄럽지만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물로 뜨거웠노라고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신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뜨거웠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여도 뜨거워지 못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 인생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인공을 갑니다. 예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애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하나님을 한 번도 뜨거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기도의 불로, 사랑의 불로, 섬김의 불로 하나님 우리가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놓고 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가득히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왕성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의 물결을 계속해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리비아와 하나님 아버지 저 모로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사랑이 또 전달되었는데 하나님 조금이나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저 무너지지 않았던 곳도 같 철벽으로 메고 있던 우상의 벽이 금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 저 땅이 복음 가운데 살아나도록 하나님 모로코와 리비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섞은 공동체와 또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쳐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로 충만하여 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고 늘 예배로 충만하여 지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불러 타오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평화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비아 모로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있사오니 주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콘크리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벽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 가게 하여 주시고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그 멍에도 같이 져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가볍게 그리고 쉽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제자로서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 예수님의 제자됨을 오늘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지며 돌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